우선 이 이야기는요. 네.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직장인 소모 씨가 보내주신 건데 이름을 편의상 서준 씨라고 네네. 이렇게 칭해서 불러볼게요. 이 이야기는 서준 씨보다 8살이 많은 사촌형에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사촌형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한 곳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작은 옥탑방입니다. 이 옥탑방에서 사촌형이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데 사촌형의 꿈은 권투 선수였대요. 그래서 낮에는 체육관을 다니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밤에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꿈을 위해서 바쁘게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었죠. 근데 집이 확실히 옥탑이고 또 처음 돈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거 좋은 곳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낡고 좁긴 했대요. 하지만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라는 그 사실로 사촌 형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환하대요. 한 번은 이제 옥탑방에 놀러 갔던 날이었대요. 내가 형을 봐서 아 형 뭐 잘 지냈어? 근데 그날따라 형의 얼굴이 너무 초췌한 거야. 그래서 아 형 뭐야? 그렇게 좋아하면서 독립했다고 좋아하던데 왜 뭐야? 무슨 일 있어? 근데 형이 힘이 하나도 없이 얘기는 아니야. 아 형 얘기해봐 뭔데? 근데 형이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나 요즘 가위에 눌리고 있다. 아 좋지 않은데. 가위에 눌리고 있다. 근데 서준 씨는 나이도 어렸고 그때 당시 가위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서 가위가 몰라. 뭔지 가위에 눌린다라는 게 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형 가위가 뭔데? 가위 눌리는 게 뭔데? 하여튼 그 형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말을 해주기를 이제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2시, 3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오자마자 그냥 막 정신없이 이렇게 잠이 드는 거죠. 근데 형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잔대요. 근데 이날 라디오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듣던 소리가 아니고 좀 뭔가 거슬리는 소리니까 사촌 형이 잘래다가 잠이 들라다가 깬 거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그대로 굳은 거예요. 가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이 이대로 굳어서 못 움직이는 순간 라디오의 소리가 탁 끊기더니 마치 아 나 무슨 일 벌어지겠다. 그때 늘어진 테이프의 소리로 라디오 늘어지는 삼집 아이 소절이 쿨 따로 가 이 부분만 계속 나오네. 얘네 왜 그러지? 계속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 이 소리가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순간 이걸 일어나야 돼 풀어놔야 되는데 이게 가위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이대로 그냥 날이 밝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밝자마자 자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새벽마다 이 일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밤만 되면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형이 서준 씨한테 얘기한 거죠. 나 그래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내가 좀 요새 힘들다. 그래서 서준 씨는 너무 힘들지. 아 형 그렇군 그냥 라디오 콘서트 뽑으면 되잖아.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라디오 선을 서준 씨랑 같이 있는 데서 뽑았대요. 시간이 지나서 또 놀러 가려고 형이랑 친하니까 형 뭐해? 그래, 놀러 가려고 전화해서 형 어디야? 근데 형이 집이 아닌 거예요. 며칠 전부터 형이 다른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대요. 어? 라디오. 왜 친구 집에 있는 거야? 그때도 형 목소리가 안 좋은 거죠. 나 안 되겠다. 형을 좀 봐야 되겠다.
형을 만나요. 근데 만났을 때보다 몰골이 더 안 좋아. 더 안 좋아졌죠. 중요해져. 더 안 좋아. 형이 얘기하기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와서 또 잠을 자는데 또 가위에 눌리게 돼. 아이고. 또 이 라디오 소리가 들리겠구나 한데 라디오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빼놨으니까. 대신 뭐지? 이상하다. 근데 이제 형의 생각에서는 아 도둑이 들었구나. 그래서 아 나한테 가까이 오기만 해라. 근데 도둑이 점점 방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발바닥이 그 노란 장판에서 그 소리가 서준 씨 사촌 형의 그 머리맡까지 가까이 온 거죠. 아 이 도둑 내가 잡아야 되겠다. 후, 도둑 잡아야지. 가위고 뭐고 때려치고 내가 그냥 일어나 확 덮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둘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커터칼 소리가 뭐야 그 소리가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사촌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친구 집에서 잠을 자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 며칠 뒤 사촌 형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던 형인데 그날 이제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취한 거예요. 설마 집에? 사람이 취하면 귀소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쉬고 싶고. 안 돼. 형이 친구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옥탑방으로 갔어. 자기가 살던 옥탑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너무 무섭다.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날 더 이상한 게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나오더랍니다. 유체이탈. 유체이탈이죠. 자고 있는 자기를 보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래요. 가위에 눌리는 자기를 보는 거죠. 손가락에 바짝 쓰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가위를 눌리는구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코드를 뽑아놨던 라디오의 불이 띵 그러면서 라디오에서 늘어진 테이프 소리가 또 빡 나더래요.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구나 라고 자기를 바라보는데 철문이 어떤 아이가 빼꼼히 보더니 아이가? 들어오더래요. 아이가 더 무서워. 근데 아이가 특이한 게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머리가 막 부시시해가지고 잔발도 있고 막 부시해서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알 수 없는 아이가 사촌 형 곁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책상을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 뭘 막 뒤지더래요. 커터칼 소리? 커터칼을 하나 꺼내고 이거를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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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고 있는 사촌 형을 보면서 오래 나오는 거야. 무표정으로 웃던 아이가 공포에 휩싸인 사촌 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깬 거죠. 그날로 형은 이제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그 이후로 형이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대요. 잠을 못 자. 네, 그래서 복싱도 그만두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이 워킹 홀리데이로 떠나게 됩니다. 다행이네. 아예 떠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 아이는 왜 새벽마다 형을 찾아와서 했던 걸까? 결국 원인을 못 찾은 거죠. 와, 사실은 추가로 들은 후일담이 있다고 합니다. 후일담이 무서워요. 사촌 형이 이제 호주로 떠나기 전에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집주인분들과 그 이웃분들한테도 물어봤대요. 혹시 그 옥탑방에 원래 이제 어린 부부가 살았다고 해요. 네, 어린 부부인데 그 부부 사이에는 어린 아이가 있었대요. 네. 남편이 어린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진짜 도망을 친 거예요. 이혼모가 되셨구나. 너무 나쁘죠. 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린 아내가 아내도 너무 어린데 어린 아이가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기가 그렇게 울더래요. 아기가 그렇게 울어서 막 민원도 들어가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엄마가 아이를 좀 뭐 학대한다. 아이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얘기가 돌았대요. 그 얘기가 주변에 좀 돌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옥탑방에서 화재 사고가 터졌는데 이게 집 전체가 다 탈 정도는 아니고 그 안에서만 불이 나고 꺼졌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아이만 방 안에 남겨두고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거를 살인사건. 경찰에 자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인사건이 있었던 집이네. 너무 끔찍하죠. 살인사건이네. 그때 당시 사망했던 아이가 3살 가량이라고 해요. 어떡해. 네. 그래서 사촌이 형이 생각하다가 아,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자란 아이의 모습이라 좀 작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일명 빈티지 원피스라고 불리는 구제 패션 다들 경험 있으시죠? 너무 예쁘죠. 13년도쯤에 무한도전에서 이제 지드래곤님이랑 정형도님이 동묘 구제 시장에서 쇼핑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 패션 피플들이 다 빈티지 옷만 살 정도로 난리가 났고 구제 열풍이 시작됐었는데요.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선아 씨도 그 당시 구제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거죠. 이날도 역시나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구제 옷 사이트에 들어가서 폭풍 검색을 시작했죠. 이때 선아 씨의 눈에 확 들어온 옷이 하나 있었는데요. 베이지 색깔의 롱 원피스였는데 왠지 모르게 이 옷에 끌린 선아 씨는 바로 사이트에서 구매를 눌렀고 며칠 뒤 바로 옷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받아서 보니까 옷이 더 예쁜 거예요. 실물이. 깜짝이야. 예쁜 얘기를 되게 무섭게 하네. 상태도 괜찮은 편이었고 일단 구제 옷이니까 한번 빨아서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안 돌리고 직접 손빨래를 하기로 합니다. 조심스럽게 문질문질 비누칠을 하고 있는데 어? 아 뭐야? 이런 걸 숨기고 판 거야? 가슴 안쪽 부분에 갈색 얼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갈색이면 피. 아 짜증나. 이걸 숨기고 판 거야? 괜히 좀 찝찝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아유 그래 구제인데 뭐 옷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선아 씨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대요. 그리고 다행히 그 베이지색 원피스는 선아 씨한테 완전 찰떡이었던 거 같아요. 반응이 좋았고 너무 잘 샀다.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 어디서 샀어? 물어보고 선아 씨는 거의 매일 입고 다녔던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옷만 입으면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외출을 하려고 그 원피스를 입던 중이었는데 분명 보이지 않았던 옷핀이 원피스에 있어서 팔이 다 긁힌 거예요. 그동안 입었는데. 그래서 피가 너무 나서 그날은 약속도 취소하고 그날 집에서 쉬었어야 됐대요. 그리고 또 다른 날은 그 원피스를 입고 남자친구를 만났던 날이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어깨 쪽이 계속 따끔따끔 아픈 거예요. 하나, 둘, 셋.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가 찍 긁은 손톱 자국이 피부에 올라와 있더래요. 어머, 어떻게 그래? 너무 놀란 남자친구가 약을 사와서 발라줬고 선아 씨는 묘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날은 바로 집으로 가서 안정을 취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후 선아 씨가 혼자 집에 있다가 이제 막 잠에 들려고 할 때였대요. 근데
방 안 어딘가에서 휘적휘적 뭔가를 찾는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무서워. 그래서 선아 씨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 거죠. 소리가 나는 쪽을 쭉 둘러봤는데 선아 씨가 누워있던 침대 맞은편에 옷을 걸어두는 행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소리가 나요. 그쪽에서? 그 밑으로 뭔가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검은 형체가 이렇게 뭔가를 찾는 듯이 뒤적뒤적 옷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를 쭉 늘어 잡아당기더니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원피스? 바로 옷걸이에 걸려있던 그 구제 원피스인 거예요. 그걸 왜? 선아 씨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듯 바로 잠에 들어서 그 다음 일은 아무 기억이 없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름이 쫙 돋은 거예요. 행거 밑에 원피스가 떨어져 있는 거죠. 진짜네. 어젯밤 그 검은 형태는 뭔지, 왜 하필 그 옷을 잡은 건지 선아 씨는 마음이 막 심란했는데 그냥 불길한 꿈을 꿨구나, 기분이 나쁜 꿈을 꿨구나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이상했던 거는 선아 씨가 또 홀린 듯이 원피스를 주섬주섬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평소엔 잘 안 하던 장미 브로치까지 달고 원피스를 또 입고 나간 거죠. 그렇게 선아 씨는 남자친구를 또 만나러 가요. 둘이 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아 씨의 원피스에 달려있던 장미 브로치가 길가로 툭 떨어진 거죠. 왜? 선아 씨는 그 장미 브로치를 주우려고 본인도 모르게 길가로 한 발, 두 발 나갑니다. 그때 승용차가 경적을 빵 울리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선아 씨 쪽으로 오는 거죠. 그 순간 남자친구가 확 선아 씨를 낚아채서 겨우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대요. 야, 너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쪽으로 가면 어떡해? 남자친구가 막 뭐라고 다그치는데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대요. 홀렸나 보다. 선아 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퍼뜩 들더래요. 아, 이거 원피스 때문이구나 싶었던 거죠. 자꾸 다치고 이상한 게 보이고 맞아. 오늘은 정말 죽을 수도 있던 거였잖아요. 이 원피스를 입고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지금 생각해보니 아, 그 검은 형체가 이 옷 때문에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싶더래요. 선아 씨는 그날 집으로 바로 돌아와서 그 원피스를 내다 버렸대. 그치. 그렇게 불길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간신히 잠에 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선아 씨가 한참 잠을 자는데 도중에 눈이 번쩍 뜨더래요. 그 순간 발 밑으로 뭔가가 스르륵 만져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발 밑에? 숨을 죽이고 내려다본 선아 씨의 발 밑에는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잔뜩 깔려있고 여자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입도 뻥끗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던 거죠. 선아 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조금이라도 이 움직여보려고 시도를 했대요. 가위에서 깨보려고 한 거죠. 근데 안 깨는 거야. 근데 이 행동이 이 여자를 더 건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극을 했구나. 이번에는 그 여자가 선아 씨가 누워있는 침대로 이렇게 스르륵 올라오더니 발목을 탁 하고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거의 발목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선아 씨의 발목을 잡은 채로
서서히 몸을 더 일으키는데요. 입이 찢어질 듯이 웃고 있는 얼굴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이 바로 그 구제 원피스였던 거예요. 우와, 그 여자 거야.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선아 씨는 이 지옥 같은 가위에서 깨보자 했지만 그럴수록 그 여자는 발목을 더 세게 움켜잡더래. 마치 선아 씨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그런 기쁨의 표정같이 웃고 있어요. 그래서 선아 씨는 결국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아요. 기절하지. 그 다음 날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선아 씨가 연락이 없으니까 집으로 찾아왔대요. 야, 선아야, 정신 차려봐, 선아야! 선아야, 눈 좀 떠봐, 선아야! 분명히 내다 버렸던 그 원피스가 안 돼. 눈앞에 행거에 걸려있고. 어떻게 걸렸어? 진짜 누가 장난친 거야? 그럼 저게 어떻게 가는 거지? 그럴까? 오빠, 저 옷 좀 치워줘. 나 죽일 거면 나 죽이지 마. 선아야, 우리 저거 당장 갖다 버리자. 귀신 붙은 게 분명해. 선아 씨는 더 이상 괴로움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공터로 가서 그 옷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날은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되게 더운 여름날이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충현이라는 친구가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원래 평소에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라서 이 모자를 쓴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그냥 벗어라. 아니야, 하지 마. 아, 내가 보기 좀. 아, 진짜 괜찮아. 하지 마. 내가 답답하다. 아, 나 진짜 하지 말라고.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완전 정색을 하면서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 또 장난기가 좀 심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자 벗긴 애들이 또 그 친구가 충현이의 모자를 확 벗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정말 다들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왜요? 바로 충현이 왼쪽 머리카락이 휑하니 반쯤 비어 있는 중이고. 왜 이래? 너 머리 왜 그래? 뭔 일 있었나 보다. 내 머리가 왜 이러냐면, 자 이제부터는 예, 좀 더 제가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제보자 분이 아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충현 씨 시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바뀌었어. 친구가 얘기하는 것 같아. 2009년 여름, 대학생이 되고 첫 방학이었어. 입대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 때여서 방학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획한 것이 바로 가족 여행이었어. 네. 전남 곡성 아시죠? 당연히 뭐 당연히 그 영화 곡성으로 너무나 유명한 곳. 할머니 펜션도 바로 그 곡성에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도 뵐 겸 펜션으로 간 거지. 좋네요. 곡성 안에서도 꽤 깊은 산골이라서 좁은 산길을 지나서 산 초입 쪽에 바로 할머니가 계신 펜션이 있었어. 할머니! 진짜 안녕하세요, 할머니! 또 가족들이 오니까 또 너무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어.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대로요. 다른 방들은 손님이 꽉 차서 모두 1층에 머물면 된단다. 그리고 저기 104호는 절대 가지 마. 혹시 가게 돼도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나와야 돼. 사실 그때는 중요한 걸 두신 건가? 하고 사실 할머니 그 말을 그냥 넘겨버렸어. 이제 저녁이 돼서 할머니랑 삼촌 그리고 우리 가족은 마당에서 식사를 했어. 잘 먹게요. 매운도 드세요. 아, 컸어, 다 컸어. 잘 마셔. 근데 또 이게 마시다 보니까 금방 또 취기가 오르는 거야.
충현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할머니 좀 너무 취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그래요. 어서 들어가 쉬어. 방 잘 보고 들어가야 해요. 오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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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했다. 아 백서호 백서호. 나도 사실 술을 마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딱 방을 들어가는데 불안하대. 불안하다. 할머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백사호. 앞이 막 어질어질해. 근데 그 순간 내 눈에 막 뭐가 확 들어와. 어. 바로 방 안쪽 벽이랑 방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생노란 부적. 와, 너무... 아, 근데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왜냐면 사실 우리 할머니가 평생 무당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아, 은퇴하시고. 이 무당일을 그만두시고 1년 전에 고향인 곡성에 내려와서 막내 삼촌이랑 같이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또 독실한 크리스천이거든. 안 믿지. 안 믿지. 근데 그 와, 왜 그랬는지 이게 술김에 안 돼, 안 돼.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거슬리니까 부적들을 다 착착 떼버렸어. 그리고 쓰러지듯 잠이 들기 시작해. 근데 잠결에 어렴풋이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본능적으로 아, 이 목소리 우리 가족들 목소리 아닌데 이게 느껴졌어. 근데 눈앞에 뭐가 보였냐면 저 방바닥 끝쪽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 다리가 바깥쪽으로 희귀하게 접질러져 있었어. 그 사이에 그 여자는 벌써 내 눈앞까지 왔어. 근데 그 여자 얼굴 가까이서 봤는데 어땠는지 알아? 어땠는데? 온 얼굴이 지지껴져서 이게 어떤 게 눈이고 코인지 알 수도 없는 막 그런 형체. 어딜 가? 나는 그 여자의 말을 계속 못 들은 척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심통이 났는지. 같이 가자! 화가 단단히 나서 내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움켜잡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모든 게 이상했어. 아니 내가 끌려가고 있잖아. 이게 보통 일도 아니고 평범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끌려서 마당에 나왔는데 어른들은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 이게 아무도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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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죽지! 할머니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제발! 아빠! 살려줘요! 살려줘요! 정말 죽을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내 소리를 안 듣는 거야. 아, 왜 이런 거야. 살려주세요 제발. 아빠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렇게 펜션 대문 앞까지 끌려오게 된 거야. 근데 다행히 펜션 대문 옆에서 막내 삼촌이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희망이. 삼촌 할머니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제발. 삼촌 살려줘요. 근데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통화를 하는 거야. 아니, 못 봤어. 못 봤어. 삼촌도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이 여자 귀신한테 머리채를 잡혀서 처음 가보는 산길로 끌려갔어. 살려주세요!
눈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내 손을 확 낚아챈 거였어. 다행이다. 바로 삼촌이었어. 삼촌 땅이 맞구나. 주인아 괜찮아? 근데 그 사이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난 삼촌을 보자마자 안도감이 들어서 동시에 기절하고 말았어. 내가 어떻게 펜션으로 돌아온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일어나니까 날이 밝아 있는 거야. 근데 시계를 보니까 펜션에는 손님들이 다 빠진 시간이었지. 그리고 펜션에는 굿소리 같은 게 계속해서 울렸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이게 꿈이 아니야.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넋이 나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얼마 안 돼서 할머니가 펜션 안에서 나오시더라고. 충현이 너! 그 방에 왜 갔어? 가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대체 부적은 왜 뛴 거야? 할머니는 나 때문에 구슬하고 나오셨던 거야. 근데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얘긴 완전 충격적이었어. 예전에 어떤 부부 손님이 그 104호 방에서 묵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없더래. 오. 남편 찾으려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온산을 뒤졌는데 마을 사람들도 안 가는 먼 산기슭에서 그 남자가 시체로 발견됐던 거지. 그 이후로도 그 방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묵는 손님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질 않나. 또 어느 날은 웬 여자가 보인다고 했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당시 할머니는 펜션 문을 며칠 닫고 그 104호 방에서 구슬하셨대. 근데 구슬하는 도중에 한 여자에게 빙의가 됐다는 거야. 이 알고 보니까 이 펜션이 지어지기 전에 그 터에 낡은 폐가가 있었대. 그 폐가에 어떤 여자가 몰래 들어와서 살았던 거지. 그 당시 주인이 나가라고 막 땅문서도 들이대면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데도 생고집을 부리면서 막 버티길래 보니까 이름도 주소도 알 수 없는 무명고자였던 거야. 땅 주인은 결국 그 여자를 쫓아내고 펜션 공사를 진행을 했어. 근데 거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여. 뭐가? 알고 보니까 그 여자의 시신이 다 짓뭉개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쫓겨났는데 그 여자가 다시 또 폐가로 집이 없으니까 몰래 들어와서 계셨던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쫓겨난 줄 알고 그대로 그냥 부셔버린 거야. 그때 그 여자에게 빙의됐던 할머니 얘기로는 땅 주인이 그걸 보고 알아서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냥 그 104호 땅 밑속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냥 쉬쉬했던 거지. 못됐다. 근데 그리고 그 주인도 얼마 안 돼서 알 수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부의 할머니가 헐값으로 이 펜션을 인수하셨다더라. 할머니는 그 이후에 그 여자를 위해서 위령제를 지내주셨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방에는 그 부적, 내가 술 취해서 뗐던 그 샛노란 부적들을 붙여놓으신 거야. 충현이 네가 부적을 떼고 나니까 했고 잘한 줄 알고 그런 거야.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 할머니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되게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 근데 그리고 그때 문득 산에 삼촌이 찾으러 와준 게 생각이 났어. 산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삼촌도 그 여자 봤어요? 어, 보였지. 아니 근데 왜 처음에 못 본 척했어요? 너무 센 녀석이었어. 그 여기가 아주 강력한 악기더라고. 바로 쫓아가면 내가 못 당해낼 것 같아서 얼른 부적 몇 개 챙겨가지고 따라간 거지. 주인아, 괜찮아? 사실
우리 삼촌은 할머니로부터 이 무속인의 기운을 또 이어받아가지고 신내림을 받은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그게 다 보였던 거지. 난 그 여자한테 머리채 잡혔던 게 다시 떠올라서 정말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 그리고 머리를 확인해보니까 왼쪽 머리카락이 휑하니 반쯤 빠져있더라고. 사물이 조금 미스테리한 게 그러네요. 왜 자꾸 어딜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좀 어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원래 묻혀야 할 곳이 산인데 그러지 못하고 집에 있었으니까 산에 묻어달라고 혹은 본인을 산에 묻어달라고 산으로 끌고 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집에 집착을 하던 사람인데 왜 산에 묻어달라고?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원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원기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네. 잊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뭘요? 이 사연의 배경이 어디죠? 곡성. 곡성. 아, 곡성입니다. 제 영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 이름만 들어도 약간 네, 약간 좀 이런 게 있죠. 울산 게 있어요. 아, 네. 이 곡성 지역이랑 영화 곡성이랑 얽히고 설킨 또 재미난 얘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들 곡성 보셨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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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봤죠. 진짜 네번 너무 무섭게 보셨잖아요. 네. 예. 자, 이 포스터가 있죠. 네. 곡성. 어, 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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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어, 두 자 다 다르네. 어, 다르네. 예. 예. 이게 곡곡자의 소리성 곡성입니다. 영화 제목에 그 의미가 좀 포함돼 있네. 예. 맞아. 영화 곡성 촬영장에 무속인 분들이 항상 있었고. 왜? 왜냐하면 이때 구슬 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맞아, 보니까 맞아. 실제로 귀신들이 올까봐 그렇지, 그렇지. 이걸 계속 제사를 진행하면서 했고 119처럼 거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곽도원 씨가 안 그래도 이 곡성 영화 촬영 중에 귀신을 봤대요. 이 씬이 경기도 세트에서 찍는 씬이었는데 김환희 양이 몸을 막 비트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찍는 날이었는데 다들 조용히인데 구석에서 뭔가 이렇게 슥슥슥 움직이더래요. 근데 구석에 조명기 하나가 혼자서 또 계속 이렇게 흔들렸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틸 그 사진 찍어주는 기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조명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사님이 계속 찍는데 이 기자님 갑자기 겁에 질려가지고 계속 찍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명타와 한쪽 구석으로 뚜렷한 남자의 형상이 찍혀있어요. 아, 사진 뭐 찍혔어요? 찍혀있다고요? 사진 있어? 잠깐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남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인데? 스텝 아니야 스텝? 그냥 사람인데요? 이거 그냥 남잔데? 사람이 위에 있는데요? 아, 스텝이야 뭐야? 그냥 사람인데? 누군지 모릅니다. 하긴 여기 스텝이 있을 리는 없잖아. 아니 네. 그렇게 따지면 옆에도 다 사람 같은데 사람이 몇 명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죠. 한 일곱 명 있네. 여기는 좀만 밝게 보면은 이거 진짜 남자 형상이랑 똑같거든요. 아하. 이거 남잔데? 이건 진짜 사람인데? 아하. 이 사연은 사연자가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연은 14년 전 28살 때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경험을 했는데 한동안 엄청 트라우마로 나와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돌탑만 보면 그때 섬뜩했던 그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 돌탑 진짜 많은데? 2007년 강원도 홍천의 장례식장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을 시작한 현중 씨. 어느 날 새벽 1시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현중아, 너 바쁘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설구급대원인 지원이 형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나 딱 하나만 부탁해도 되겠냐? 형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할머니 한 분이 실종되셔서 내가 지금 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같이 일하던 애가 술 먹고 뻗어버려서 나 혼자 가야 될 판이야. 나랑 같이 좀 가주라. 어?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 새벽에. 근데 사실 그 형이 평소에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들을 모시게 되면
현중 씨네 장례식장으로 안내를 많이 해주셨던 참 고마운 형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중 씨는 고민 끝에 이 일을 돕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원 형이 알려준 요양원에 도착을 했는데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요양원 근처랑 인근 동네는 다 찾아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거긴 저희가 아직 안 가봤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뒷산이요. 항상 산에 있는 소환돌탑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거든요. 매일 가기 전에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고 가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아마도 거기 계신 게 아닐까 싶어서. 밤에는 좀 위험한데. 그치. 현재 시각 새벽 1시 40분경. 그럼 일단 저희가 빨리 가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현중 씨는 얼른 손전등을 챙겨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렇게 산으로 향한 사람들은 경찰 두 명과 현중 씨, 그리고 지원이 이렇게 총 네 명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근데 산 입구로 갔더니 길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산에 돌탑이 여러 개 있다고 하니까 2인 1조로 찢어져서 찾아봅시다. 네,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팀을 나눠서 지원이 형과 산을 오르게 됐는데 할머니!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또다시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혼자시라고? 한 명씩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하나 올라갈 정도의 좁은 등산로였고 또 하나는 이웃 마을로 통하는 산길이었죠. 어떡하죠? 일단 여기서 찢어져야겠다. 할머니 먼저 발견하면 즉시 연락해. 알겠습니다. 너 이쪽으로 가고 나 이쪽으로 갈게. 알겠습니다. 이따 봐. 네. 할머니! 할머니! 사실 할머니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신없이 올라오긴 했는데 막상 혼자 남게 되니까 캄캄한 주변을 더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불빛이라고는 희미한 달빛밖에 없는 산속을 아주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오르는데 근데 이상하게 점점 눈앞이 흐릿해져요. 오르면 오를수록 눈앞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맴돌면서 스산해지더라고요. 할머니! 근데 더 큰 문제는 할머니! 아무리 봐도 실종된 분이 기도드린다는 돌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손전등만 이리저리 비추고 있는 그때! 눈앞에 형상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손전등을 비춰서 자세히 보니 희끗한 머리카락을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채 돌탑 앞에 앉아있는 게 그 실종된 할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다들 밑에서 걱정하니까 저랑 같이 내려갔어요. 그 순간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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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며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췄는데 그 얼굴을 본 순간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돋아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할머니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로 눈앞에 돌탑을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면서도 심장도 뛰지 않는 게 그대로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다급하게 지원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안 가요.
확인해 보니까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뜨는 거예요. 아, 뭐지? 전화도 안 되고 아주 진짜 미치겠네. 일단 내려가서 상황을 알려야 하나. 잠깐만, 그럼 할머니 시신을 두고 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산짐승이라도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현중 씨는 결국 할머니를 등에 업기로 합니다. 일단 누워계신 할머니의 눈을 조용히 감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팔을 어깨에 걸치고 다리까지 들어서 올리는 순간 이 무게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네. 할머니를 업은 현중 씨는 한 손에 겨우 손전등을 붙잡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터보, 터보, 터보. 한 걸음씩 걷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곱게 풀린 머리가 어깨 뒤쪽으로 찰랑거리고요. 힘없이 축 늘어진 팔과 다리는 자꾸만 현중 씨의 팔과 허벅지 살갗을 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할머니 시신의 얼굴과 현중 씨의 얼굴이 착 부딪히는데 온몸에 소름이 쭈뼛쭈뼛 돋는 겁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어느 순간 그렇게 가벼웠던 할머니의 몸이 마치 물을 잔뜩 먹인 두꺼운 소미불처럼 두 팔이 후들거릴 정도로 무거워진 거예요. 거기다 땀 때문에 묵직해진 할머니의 긴 머리칼이 현중 씨의 목 언저리에 찰싹 붙어서 점점 휘감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꼭 뱀이 목을 옥죄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감았구나. 말 그대로 미칠 노릇이었던 거죠. 근데 현중 씨를 힘들게 만든 건 또 있었어요. 한참을 내려갔는데도 올라올 때 봤던 이 갈림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더 빠른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자리에 우뚝 서서 숨을 고르는데 눈앞에 희미하게 뭔가 비치더라고요. 돌탑이었습니다. 올라올 땐 돌탑이 없었는데 내가 같은 자리를 둔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서 사방을 휙휙 이렇게 둘러봤는데 저 아래 돌탑이 몇 개가 더 보이는 겁니다.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려갔을 뿐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맞았던 거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무심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는데 왜? 할머니의 눈동자가 돌탑을 또렷이 응시하고만 있을 뿐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뭐지? 아까 분명히 감겨드렸는데 왜 눈을 뜬 거지? 공포에 질린 현중 씨는 한참을 정신없이 내려가다 설마 하면서 할머니 얼굴을 다시 슬쩍 봤더니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돌탑을 정확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계신 건가? 아닌데 분명히 심정지 상태였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현중아, 너 어디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형! 아까 휴대폰 안 쳐서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형! 아까 갈림길에 정상에서 제가 할머니 발견했어요. 지금 제가 업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너 무슨 소리야? 할머니 찾았어.
그 모습에 까무라치듯이 놀란 현중 씨는 모든 걸 내던지고 산 아래로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산에서 내려오니 야! 야 너 왜 이래? 너 꼬리 왜 이래 인마? 너 그리고 너 아까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를 찾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산 정상에서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업고 내려왔는데 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할머니 아까 경찰들이 찾았다니까? 돌아가셔서 지금 구급차로 이송 중 중이야. 아니야.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주절되는 현중 씨의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한 지원이 형은 경찰과 잠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멀리 하산하는 지원이 형과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야 현중아, 너 손전등도 없이 어떻게 내려왔냐? 네가 아까 갔다 온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 어? 네가 가져간 건 이 손전등밖에 없었다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요양원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였어요. 이상하네. 저희 요양원에는 실종되신 분이 그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현중 씨는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현중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할머니야. 희끗한 머리카락, 팔목에 찬 영주까지. 현중 씨가 산에서 발견해 업고 내려온 할머니, 똑같은 할머니가 그곳에 누워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얼마 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를 때쯤 현중 씨 눈에만 보였던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돌탑을 계속해서 쳐다봤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뭐야? 5년 전 아들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방문하셨다는 할머니. 그렇게 병원 생활을 시작하셨지만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가 2, 3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매일 산에 올라가 돌탑을 쌓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빌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그저 무서워하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나이다. 무정한 아들은 5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매일 산에 올라가 정성어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과연 현중 씨가 그날 산에서 목격한 할머니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가는 길에서까지 자식의 앞날을 걱정했던 할머니의 영혼이었을까요?